네, 안녕하세요. 쇼미더 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쫙 샘플 오디오 디자인 페달보드 솔로 18이라는 네 페달입니다. 와! 와! 자, 박스 내려놓고. 오! 얘는요, 기존의 벨크로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요, 그냥 퀵 릴리스 페달 방식으로 이제 페달을 올려놓는 건데, 그러니까 벨크로 하면은 뭐, 벨크로도 뭐 많이 쓰이긴 하지만, 좀 지저분하잖아요. 그래서 차가나, 그리고 벨크로는 찝찍이 그 접착제가 우선 페달의 수명을 떨어뜨려요. 내 생각에. 중고로 팔 때도 좀 힘들고. 근데 얘는, 오, 스티커인가 봐요. 스티커가 있네요. 네. 얘는, 네, 전체적으로 홀 구멍이 뚫려 있어요. 보드 표면에 천공 디자인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효율적으로 페달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. 생각보다 얘는 작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요, 페달들이. 그래서 케이블 홀을 이용해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데, 얘가 뭐냐면 퀵 릴리즈 페달 플레이트예요. 페달 플레이트. 얘는 별도로도 구매 가능하고, 지금 들어있는 건 스몰 하나, 미디움 하나가 들어있어요. 여기 이제 라지도 하나 있고요. 보시면 스몰은 이제 미니 페달 같은데 쓰시면 되고, 이제 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페달인 것 같아요. 자, 우선 크기 한번 보실게요. 얘 딱 들어가죠. 네.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이제 스티커를 벗겨내가지고 이렇게 딱 부착을 하는 건데, 부착을 해서 여기 뒤에 나사가 있잖아요. 얘를 빼서, 부착하는데 빼서 얘를 올려. 아, 얘를 먼저 올려야 되겠네. 얘를 먼저 천공. 천공. 이게 무슨 블럭처럼 딱 이렇게, 뭐야, 여기 있는 나사도 이렇게 됐고, 가운데 보면 나사가 있잖아요. 여기 이제 끼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이 자리 하나 된 거야. 얘 그래서 이렇게 내 부분에 좀 블록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. 그것도 움직이지 않게 여기에 지금 천공 안에 박혀 있어요. 그 다음에 얘 딱 그렇게 하면, 오, 이거 좋네. 아, 얘는 이렇게 해야 돼. 오, 되게 좋다 이거. 그래서 진짜 뭐 벨크로 하든 뭐 타이 케이블 타이로 하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리에 낼 수 있으니까.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벨크로가 뜯어지고 찍찍이가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막 쓰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. 근데 얘는 이거 되게 생각을 잘했네요. 조그만 것도 있죠?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블록 있잖아요. 이 블록이 이 천공에 다 맞는 거예요.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. 오오오! 들어갔어. 이렇게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코코블록처럼, 와, 레고처럼 그냥 오, 딱 들어가. 너무 귀엽다 이거. 그리고 이 큰 구멍은 뭐냐면요, 배선이나 이런 거 정리할 때 라인들을 뒤쪽으로 다 빼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 라인 이게 정리하고 라인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구멍으로 만들어진 구멍의 크기고요. 그럼 뒤쪽에 파워 서플라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한 공간 되어 있고요. 네. 그리고 얘 무게 자체가 0.82kg이에요. 그러니까 1kg이 저 안 돼요. 그러니까 페달보드가 무거워가지고 오히려 페달보다 페달보드가 더 무거운 경우가 있는데, 얘 너무 가볍게 너무 제작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가격대는 174,000원인데 14만원 정도, 139,000원, 네,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. 이런 디자인도 되게 예쁘네요. 파워서플라이며 내 보드며 내 페달이든 여기에서 레고처럼 조립해서 여러분들 쓸 수가 있습니다. 정말 재밌네요.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